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 최백규. 아, 진짜 살 것 같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죽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런 도영을 많이 쳐다보았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잖아. 숨도 잘만 쉬고 있으면서. 하지만 그는 그쯤 살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다. 거북스러울 만큼. 무엇보다 나는 정말 살아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도영은 옆에서 자꾸 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날 나는 꿈을 꾸었다. 곰팡이가 식빵을 좀 먹으면서 번지는 것처럼 사방의 벽이 노란 포스트잇으로 뒤덮이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도영은 아무리 어깨를 흔들어도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불길한 기분 때문에 도영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는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 정말 죽어버린 것은 아닐까 싶어 가슴께에 귀를 가져다 대보기도 했다. 창백한 얼굴과는 달리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컸다. 무언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나에게도 그 소리가 옴는 것 같았다. 아니, 정말로 뒤덮이는 것 같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동인풀에서 시스는 최백규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주제를 맨 처음 받고 시의 안과 바깥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앤솔로지 시집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어떤 축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서 평소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게 여러 독자분들한테, 팬분들에게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쓰게 됐고요. 작품 내에서는 집의 안과 바깥, 가족의 안과 바깥, 그런 여러 안과 바깥들을 꿈의 안과 바깥과 같은 것처럼 여러 모호하고 흐리게 처리하면서 여러 관계의 안과 바깥들을, 도영과 희연의 관계라든가 여러 그런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레몬나무의 약속, 조원효. 레몬나무 옆에서 튀어나온 누군가 나를 건드렸다. 약봉투를 건네주며 보건교사인가? 봉투 겉장엔 날짜가 없고 보건교사라면 주의사항을 표기했을 터인데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했다. 턱 밑에 밥풀이 묻은 것 같다고. 어리석고 길이를 잃은 문장을 내뱉은 것 같아서 레몬나무 속으로 숨어들고 싶었지. 차창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려오고 자동차 시동을 꼈다 크기를 30분가량 지속하다가 차 내부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인이 없는 사물인가? 나는 문득 그런 것이 슬퍼져서 그를 애타게 불러보았다. 그러나 그는 명찰이 없고 캔버스화가 없고 힘이 없어서 레몬나무를 끌어안고 있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는 그를 등 뒤에서 껴안았다. 그가 아무 반응도 없기에 나는 발생된 기억과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고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 이유를, 조각상처럼 딱딱하게 굳은 아이들의 손과 발, 입모양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는데 놓아주겠습니까? 그가 강조하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통제력을 잃었다. 하얀 연기가 레몬나무를 흐리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조원효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앤솔로지 책을 준비하면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공간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명들, 망원이나 이태원, 이렇게 한국에서 익숙한 단어들을 다시 제가 재구성하면서 그 기존의 뜻, 기존의 역사성을 가진 단어들을
제 방식으로 다시 벗겨내면서 그 한국에서의 지명들을 재구성할 때 그것이 바깥에서 안으로 다시 나의 의미로 다시 변환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저의 이번 주제를 관통해 나가는 저의 어떤 문장들을 쓸 때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자의 인칭 문제였는데, 나와 너와 그에서 1인칭에서 3인칭까지 바뀔 때 나가 그가 되고, 그가 나가 되고, 너가 그가 되고, 그가 나가 되고, 이렇게 계속 자리 바꿈을 하면서 그것에서 인칭들이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다시 이렇게 자리 변화를 하는 것이 저의 이번에 엔솔로지 책을 만들 때 두 가지 목적이었고, 그 주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열과 성을 당했으니까 네,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고, 제 동료들 또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네, 페이지 안에서 멋지게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뉘앙스, 장수연. 10년째 박하야 로이드를 보던 친구에게 아기가 생겼다. 아기는 마냥 오빌의 높이를 좋아해. 나도 좋아. 떨어져 부딪혀도 잠깐 놀라울 뿐이고. 걷어내면 무엇이 있니? 흔들거나 돌아가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니? 아기는 웃는다. 공중에서만 함께 노는 거야. 안으면 사라지는 것으로. 그리하여 허공의 접촉에 놀라워하리라. 윤영기는 몬데크린의 숲이지. 친구는 여전히 만화를 좋아하고 아기의 머리 위엔 아직 하늘이 없다. 이제 별에도 수많은 각주가 달려있어. 어떻게 오인해도 빛나니까 사랑은 슬플 수밖에. 또 다른 구장 속에 불빛으로 가득한 얼굴이 있다. 보고 싶지만 눈이 부시고, 만지고 싶지만 손으로 가려진다. 이곳에서 가려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순간 사는 것이야. 낯설어지기 싫다. 친구는 말한다. 새로워하지 마. 우리는 말한다. 어느 순간에는 모두 감당할 만한 그물 속에 살겠지. 우리는 개인이고 아름다움은 반드시 편집되니까. 이제 마땅한 일은 없어. 마땅한 어울림 같은 것도. 어떤 것도 처음이 될 수 있다면 너와 너의 세계가 지속되길 바라. 사랑의 뉘앙스로. 다음 그림은 조금 천천히 그려져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장수양이라고 합니다. 안가박기라는 주제를 처음 만났을 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나는 아웃사이드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쪽에 간 적이 없는데 거기 나는 거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게, 그래서 언제 내가 거기에 놓여졌다고 느끼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을 갖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를 구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되게 멀리 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제 어디에 놓이지 않을 만한 멀리 있는 것들 위주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사랑의 뉘앙스라는 제가 낭독했던 시는 조금 현실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것으로 가까이 오려는 시도를 했어요. 이제 그런 시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독자님들도 같이 기다려주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멜랑콜리 정우신. 너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사람. 나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든다. 우리 앞에서 바람은 가늘어지고 귀뚜라미가 여기에서 저기로 뛸 때 흔들리는 것. 섬, 숲, 꿈. 나는 페퍼민트 차찬 속을 돌고 있다. 풍차와 십자가가 앞다투어 풀을 다스리고, 곤충들 얇은 다리를 적시며 물방울을 흘린다. 물의 무릎들 너의 눈물이 되어 걸어 나온다.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면 저 바람이 아닐까. 독실한 신도가 있다면 죽어가는 가을바람을 견디는 거미가 아닐까. 거미줄이 부서질까봐 피아노를 살살 치는 내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에 든다. 너는 귀뚜라미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다 주는 사람. 멀리서 부는 바람을 가여워하느라
풍차를 십자가로 보는 사람, 거미처럼 매달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일을 하면서 쓸모없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 나무는 겨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랐을까? 말하며 초록 눈빛을 반짝이는 사람, 섬, 숲, 꿈, 길을 바꿔놓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신으로 생각될까봐, 사람보다 신을 좋아하게 될까봐 두렵다. 우리는 소파에 기대 졸고 있다. 귀뚜라미를 손끝으로 터트리는 꿈이다. 손목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숲이다. 사람보다 거미가 많이 사는 섬이다. 우리를 떠올리면 페퍼민트, 계절 속으로 풀어질 것이다. 나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든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정우신입니다. 저는 이번 암과 박이라는 그 주제로 시를 써봤는데요. 저는 암과 박을 인간과 비인간, 그래서 인간과 리플리컨트라는 주제로 시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암과 박의 경계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경계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그 감정은 사랑과 우울로 이렇게 제가 치환을 해서 10편과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사랑에 대해 좀 알고 싶으신 분, 네, 혹은 자기가 좀 평소에 많이 우울하다 하신 분들은 좀 제 글을 읽어보시면서 아, 인간이 느끼는 이 감정, 인간이 느끼지 않는 그 감정의 경계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만의 그 감정을 새롭게 한번 조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